시간이 충분하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한테도 저 그런 모습이 아마 보일 거예요. 좀 딱딱하고 수업이 막 굉장히 막 서두르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딱딱하다는 표정 아니에요 혹시? 막 갑자기 막 안 그래도 딱딱하다. 그래서 근데 그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은 좀 약간의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졸고 있으면 이렇게 같이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쁘잖아요. 바쁘면은 그런 걸 못해. 더군다나 지금 분량도 많고 막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끌고 가시기도 하나요? 지잡아요? 아니, 시간이 부족한 건 비슷할 거라고요. 이제 개론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이 세 과목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중개사법이나 그 공시세법은 아무래도 좀 덜할 건데, 아 공시세법도 이게 격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강승구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서운해해요. 그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렇게. 하여간 할 게 많습니다. 자, 이제 가치와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이 517쪽의 얘기고요. 부동산 가치 가격, 가치와 가격이죠. 사실 이게 있어야 되죠, 이게 계속. 끝까지 있어야 돼, 이거 계속.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다 보이죠. 여기 가격, 가격 재원치, 여기 개별 분석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수업 시간에 그 과학 시간에 지구본 있죠, 지구의. 지구의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는데 이제 참관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기울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다른 애한테 물으니까 원래부터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치 정의. 자, 이게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장래 기대 편익, 기대 편익의 현재 값,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현재 값. 미래 값이 아니고 현재 값이에요. 예상은 이제 미래에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값으로 나타낼 때는 현재 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유현진 선수 몸값 얘기했잖아요. 그 유현진 선수 몸값이 앞으로 이 선수가 활약해서 벌어다 줄 그 수익을 생각을 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시점은 언제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시점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얼마를 지불할 거, 그게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 값,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재화를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정의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과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것들은 한번 먹어버리면 끝이죠. 사과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얘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단용재라 그래요. 단용재. 단용재라고 하는 거는 한번 쓰고 만, 헛단자예요. 한번 쓰고 많은 물건들은 그렇게 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효용이 지속기간이 긴 내구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같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학이잖아요. 부동산학에서는 대체로 구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거 구별 안 하거든요. 제가 경제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도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뭐 같네 다르네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가치와 가격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이런 내구재를 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단용재를 주로 다루는, 단용재. 단용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 소비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가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오차가 있더라도 잠깐 동안 아주 일시적으로 있었더라도 부동산 가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비교적 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단기적으로 오차가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기라는 게 일반 재화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일반 재화에서는 거의 가치와 가격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별로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517쪽에 괄호 1번에 그 밑에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 1번의 가치와 가격은 동일하다는 견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동일하다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학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얘가 내구재이기 때문이다. 내구재. 아시겠죠?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뭐를 가격이라고 하느냐? 그럼 가격을 뭐라고 부르냐? 가치를 이렇게 본다면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이라 그래요. 실제로 지불된 값. 지불된 값은 현재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지불된 값 하면 이미 지불된 과거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이렇게 구별해. 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좀 표현이 좀 지나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트에 가도 이렇게 가격표 써붙여 놓잖아요. 이건 이미 지불한 게 아니고 지불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값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 예상되는 편익의 현재값 요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격은 이렇게 과거값이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요 정도면은 충분해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가치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얘는 좀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게 뭐예요?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딱 표시하면 그러니까 진품 명품에서 전광판에다 띠리리 해서 얼마 딱 표시하면은 아 그 정도 이렇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값이라는 거죠. 이게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은 요거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리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차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오차를 괴리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가격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격 왜곡이다 또는 괴리가 나타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다시 같아진 장기적으로는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그 부동산 가치 정의 이것만 보면 되고요.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밑에 심화각수 비용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밑에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서도 동그라미 1번은 참고로 보는 거고 지금 동그라미 2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그리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리을의 가치의 다원적 개념하고 있죠. 요거는 일정 시점에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야. 다원적 개념은 다자가 마늘 다자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심화학습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죠. 이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을 뭐 반드시 다 구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좀 보는 정도예요. 거기에 특히 사용가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사용가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 거기는 없지만 시장가치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시장가치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말해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근데 지금 사용 가치 하면은 무슨 가치예요? 요거는 주관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말고 지금 보험 가치라는 것도 있죠. 보험 가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인데 얘는 여러 가지. 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은 써붙여 놓을 때 가격 써붙여 놓을 때 몇 개로 써붙여 놔요?
하나로서 붙여놓죠 당연히. 근데 가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걸 가치 생각하면 앞으로 이 특히 이 사용가치 이것 때문에 요거는 특히 제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 제 자동차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난 월요일을 기준으로 이제 29만 9,300을 넘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30만 찍을 텐데 사실은 30만 넘은 거예요 제 차가. 왜냐하면은 제 차가 지금 메닥이가 고장이 났거든요. 메닥이가 고장이 나서 이게 시속 100km로 달리잖아요. 시속 100km로 달리면은 표시는 80km로 나와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찍히기 딱 쉬운 거 이게. 100km로 달리는데도 80km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같이 켜서 봤는데 여기는 100km인데 여기는 80km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 시간을 달리면은 실제로는 한 100km를 달렸는데 메닥이는 80km 올라간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미 30만을 넘은 거예요 저 차가. 근데 지난 1월 달에 제가 컴파운드를 가지고 팍팍 닦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누리끼리한 이런 색깔이 싹 벗겨졌어요. 반짝반짝 하얗게 빛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컴파운드로 닦아서 가져갔더니만 새 차를 만들어 왔대요. 새 차를 그 정도로 팍팍 닦았죠. 제가 이 차를 몰고 지난 설 때는 이제 전국을 일주를 했어요. 이제 화요일까지만 하고 바로 수요일날 이렇게 집으로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차를 몰고 내려간 거예요. 군 내려갔죠. 다시 또 경북 갔지, 저 이처가 집에 전라도 갔지, 다시 세종시 왔다가 서울 갔다 놨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전혀 차에 전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다음 달이면 이제 만 15년이 돼요. 만 15년에 30만 킬로잖아요. 이거 판다 그러면 이거 살까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시장 가치 보는 거예요. 시장 가치. 시장에서는 이거를 안 산다 이거죠. 근데 저는 100만원은 줘도 안 팔아요. 이런 차를 제가 100만원 주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그럼 살 수, 왜 안 사요 여러분은? 뭐 그런 차라면은 여러분들도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안하죠 아무래도. 메닥이도 고장 났다 그러지 뭐.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단지 그냥 15년 30만 딱 이것만 보고 아 이거 어떻게 사냐 못 산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관리한 걸 생각한다면 저는 100만원 줘도 안 팔아요. 근데 이제 속으로 여러분들은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용가치. 사용가치 사용가치는 100만원도 넘어요. 근데 보험가치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사에서 이거 173만원이라고 해놨어요. 뭐 보험 들려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보험사에 팔고 싶어. 보험사는 173만 쳐주니까 사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대요. 과세 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이 자동차 사람들이 안 산다는 이 자동차에 지난 1월 달에 세금 얼마 낸지 아세요? 21만 냈어요. 20만 9,600원인가. 해마다 지금 21만 원씩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산다는 차에. 이거 지금 위헌 아니에요? 위헌? 아니 가치가 제로인 차에 어떻게 세금은 21만 원 나오느냐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재산세라면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매겨야지 왜 cc에다가 매기냐고. 1800cc에다가 이렇게 안 되지 말이. 그잖아요. 또 괜히 차 얘기 꺼냈다 흥분한. 또 혹시 그런 차 갖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소송을 하려고 그래도 같이 해야 되지. 지금 소송하고 싶다니까 정말.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 2억 3억 하는 게 1년에 20만원이요 재산세가. 근데 이거는 가치도 안 나가는 차에 21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 서민들한테 이거 이 삥 뜯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그렇죠.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차를 사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냥 몰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는지 쓰신 사람들이. 어쨌든 가치는 여러 가지다. 됐죠? 그 정도면 돼요. 굳이 각각 다 일일이 하시기보다는 다만 이제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다. 사용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뭐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는 교환 가치라는 거 있거든요. 교환 가치라는 거는 이 물건하고 다른 물건하고 얼마만큼 교환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것도 객관적 가치예요. 교환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시장 가치와 교환 가치는 같은 거예요. 예, 이런 정도만 하고 다른 거는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가로 2번에 가격과 가치의 관계 있죠. 예? 거기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가격의 기초에 가치가 존재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치가 변동하면 가격도 동일 방향으로 변동한다.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요. 가치가 내려가면 가격도 내려가죠. 맞죠? 근데 그러나 붙어 있죠. 그러나. 그러나부터는 삭제. 끝까지는 삭제. 그건 삭제요. 보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삭제하면은 보지 마세요.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 보고 싶죠. 아, 참 사람들이 이렇게 꼭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 그래.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 의미가.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색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 문장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인플레이, 디플레이에서 나올 얘기지. 지금 이 앞에 문장은 어떤 재화예요. 어떤 재화. 어떤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재화만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재화만. 근데 그 다음은 그 하나의 재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물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라 그러면 그냥 보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의 일치 과정. 이거는 그 과정을 굳이 안 봐도 되고 아까 뭘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괴리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520쪽에 가셔서요. 부동산 가치 특징이 있죠. 여기서는 일단은 괄호 1번, 2번을 표시해 주시고 하시고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고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인 거는 일단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가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삭제요. 그 2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는 삭제. 그 다음에 521조의 부동산 가치 이중성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예, 분량이 너무 많아요. 중요도에 비해서 아예 안 보는 게 상책, 삭제. 522쪽 시장 가치에서는 괄호 1번만 보는 거예요. 괄호 1번. 일단 괄호 1번만 보시고 나머지는 따로 보지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522쪽, 523쪽에 걸쳐서 봐야 될 내용은 괄호 1번밖에 없어요. 시장 가치라는 뜻만 보시면 돼요. 시장 가치. 아까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 있죠. 자, 이 시장 가치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 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이. 자,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그으시고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암시장이나 아니면 특별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분한 기간 동안, 자, 여기서 충분한 기간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충분한 기간 밑줄 긋고, 충분한 기간은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기간을 말해요. 합리적인 기간.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도 아니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 밑줄 그고요. 정통한 당사자는
뭐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자, 거기 정통한 당사자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요거 밑줄 긋고요. 그럼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뭐예요? 통상적인 시장, 이 암시장이나 뭐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이고요. 예,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공개됐고, 자, 그 밑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요거를 제가 민법의 개념을 좀 동원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통한 당사자 사이란 얘기는 무경험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경험. 여러분들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나오나요? 무경험. 불공정 거래 행위 거기서 안 나오나요? 무경험. 그런 건 아직 안 했나요? 무경험, 경솔, 궁박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아, 아직 그런 걸 안 했구나.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훨씬 그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정통한 당사자는 그런 거예요. 무경험이 많네. 무경험. 이제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신중하고 요소리는 요거는 경솔하지 않아야 돼요. 경솔하지 않아야 돼. 예, 그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 나중에 하실 때 경솔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 또 자발적인 거래 이런 말 있죠. 요거는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기 강박이 자발적이어야 되니까. 사기 강박은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민법 개념을 하자면 민법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예, 무경험, 경솔, 궁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거래됐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바로 시장가치. 시장가치 자연스럽게 거래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경솔하게 하면 안 되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용어를 구사하는 거는 나중 얘기라고요. 아셨죠? 그럼 됐어요. 예, 지금 방금 사실 말씀드린 게 괄호 2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됐고, 예, 나머지 523쪽 이런 것도 따로 볼 만큼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이거 다음에 무슨 뭐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시간을 여기서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셔도 어때요? 다음에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가 있죠. 자, 여기 이게 이게 형성 원리가 지금 523쪽부터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해서 어디까지 있나요? 예, 530쪽까지 있죠. 몇 페이지 지금? 3, 4, 5, 6, 7, 8, 9, 10. 7페이지가 넘죠. 8페이지 가까이, 7페이지 정도 되죠. 7페이지, 8페이지 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다른 거 다 이제 내용 같은 거 웬만한 거는 지우고요. 이제 타이틀만 위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타이틀. 자, 그 이 가치 발생 요인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가치 발생 요인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괄호 1번에 효용 또는 유용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타이틀만 따로 옮겨 적을게요. 이게 타이틀만 있는 거 하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하고 이 천지 차이입니다. 눈 한눈에 안 보여요. 가치 발생 요인 하면은 어떤 물건이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용성은 쓸모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효용성 이렇게 해요. 효용성.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 있잖아요. 근데 공기가 가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왜 없다고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가. 네, 너무 많아서. 흔하니까. 흔하니까. 그러니까 희소해야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희소성. 근데 이제 희소성은 희소성인데 상대적 희소성이라 그래요. 상대적 희소성. 그냥 희소성이 아니고
상대적 희소성.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하면 희소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물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길어다 먹든가 이렇게 펌프 이렇게 해서 먹지 사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 먹었거든요. 상수도 요금 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페트병 나서 사 먹잖아요. 그는 예전에 그만큼 물이 흔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깨끗한 우리가 먹기 깨끗한 그런 물이 귀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리해서 사 먹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깨끗한 데서 뽑아올린 지하수를 먹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희소해진 거죠. 예전에는 사 먹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옛날 봉이 김선달이 뭐 대동강 물도 팔았다. 이게 그 당시에는 판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희소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우리가 사 먹는 거는 희소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물리적으로 많더라도 이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하면은 그건 희소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란 말을 쓰고요. 그리고 유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이걸 돈을 지불하고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요, 이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유용성이 있나요? 있죠. 있기는 있잖아요. 사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의 유용성하고 공기의 유용성을 비교해보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훨씬 더 유용성은 높죠. 유용성은 높은데 가치는 다이아몬드 엄청 높죠. 그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희소성이 엄청 크거든. 희소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유용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어쨌든 희소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다. 여기에다 어떤 사람은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학자도 있어요. 이거는 권리의 이전성을 말해요. 이런 동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전한다 그러면 그냥 넘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전한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거죠. 권리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막 이 설명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유용성, 효용성 이거를 설명을 주거용, 상업용, 공용 다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앞에서 이미 언급이 조금씩은 됐거든요. 주거용의 경우에는 쾌적성이 기준이 되고요. 상업용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기준이 되고요. 공업용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예요.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해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타이틀. 이거는 추가로 드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524, 525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타이틀만 보고 지나가면은. 그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죠. 가치 형성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자, 여기도 괄호 1번의 의의를 바로 안 보고요. 바로 괄호 2번의 일반 요인.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일반 요인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시면은. 529쪽에 괄호 3번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530쪽에 개별 요인, 이렇게 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중간중간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이 걸리적 거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일반 요인은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자, 요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자, 여기 항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설명하는 항목들이. 그걸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틀을 기억해야 돼요. 이 틀을. 지금 얘네들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는데,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얘네들이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요인 요걸 좀 볼게요. 자, 이게 항목들이 많은데 항목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외울 수도 없고요. 이제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구예요. 경제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소득,
행정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행정 규제 같은 거요. 권표율이나 뭐 용적 이런 규제. 대표적인 한 개만 하면은 이 전체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 일반적 요인으로서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둔화되고 있죠. 둔화되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수요의 속도도 둔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은요. 우리나라 소득은 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은 감정 평가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건물을 평가한다 했을 때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속도, 인구 증가가 어떻고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이 어떻고 이거 이 건물 평가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큰 관계가 없죠. 일반 요인으로서는 이게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요 지역 인구는 관계가 있겠죠. 요 지역의 1인당 소득은 관계가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행정 규제 같은 거 요거는 관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지역 수준의 인구, 이 지역 수준의 소득 수준, 이 지역의 행정 규제 요런 거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일반 요인보다는 뭐예요?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을 봐야 돼요. 지역의 소득, 지역의 인구, 지역의 행정 규제.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상업 지역이요. 요 주변 지역의 소득 수준 사고, 사람들의 요 지역의 인구 정도, 인구, 배후지 요거하고 다른 동네 주변 소득 그 이 주택가의 소득 수준. 그 다른 동네의 인구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배후지의 소득도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면은 요 상가의 유용성이 높아지겠죠. 상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또 주택 입장에서는 옆에 뭐 공원도 들어서고 공공시설도 들어서고 그러면 주택의 유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떤 규제를 강화하면은 더 이상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되겠죠. 그러면 희소성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미치고요. 또 개별 요인도 여기 영향이 개별 요인도. 이 개별 요인도 여기 영향을 미쳐요. 개별 요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개별 요인은 뭐 이 위치가 뭐 획지냐, 모퉁이길 각지냐, 각지라 그래 모퉁이 이 땅을 또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느냐 없느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도 또 틀려요. 횡단보도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자기 점포 앞에 있다가 이렇게 50m 저쪽으로 옮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행정 소송 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원이 재놔라. 이렇게 행정 소송을 걸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 다시 원위치 지켜라. 그런 거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만약에 횡단보도를 저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앞에 바로 점포가 있으면은 그럼 나는 매출에 타격을 크게 입어요. 점포가 없으면 그나마도 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거기 있어서 당신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뿐이지 정부가 반드시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네가 그래도 혜택 보고 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좀 억울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치에는 영향 미치지 안 미쳐요. 가치에는 영향 미치죠. 접근성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요. 차라리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 그렇게도 출제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치 발생 요인이
같이 형성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형이 동생한테. 아시겠어요? 예, 오히려 이게 전체를 보면 이런 큰 흐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의 이름은 뭐예요? 형의 이름은 일찍에, 동생의 이름은 유상유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일반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건물의 평가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오죠. 바로 이거 분석한단 말이에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분석해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런 흐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흐름이. 세부적인 항목들은 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굳이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간혹 가다 질문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개씩만 알아두세요. 뭐 인구다, 소득이다, 이런 행정규제다. 됐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같이 형성요인이 같이 발생한테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자, 요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31쪽에 부동산 가치 제 원칙이죠. 자, 지금 이것도 531쪽부터 500 몇 쪽이죠? 547쪽 6쪽까지 있죠. 예, 본문 내용만 531쪽부터 546쪽까지 16페이지에 걸쳐서 마지막에 괄호 13번에 기회비용의 원칙까지 있죠. 예? 끔찍합니다. 이거 못해요. 이렇게 13페이지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16페이지를 16페이지에 걸쳐서 13개의 원칙이 있는데 이 가치제 원칙 또는 가격제 원칙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를 특별히 골라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놈만 조지라고요. 예, 방송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는 어떤 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원리를 감정평가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면은 적당히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골동품 평가할 때도 그런 원리를 알려주면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원칙에 이제 최유효 이용 원칙이 중심이 되고요. 자,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하면은 아까 이런 이걸 이제 했었죠. 이렇게 나지 상태 가격은 1억인데 건부지 상태 가격은 9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지상에 건물 때문에 이 토지를 당장 어떤 용도로 최유효 이용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이거는 당장에라도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1억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얘는 1억에 비해서 감가했죠. 감가. 뺐죠. 뺐어요. 이 철거비만큼을. 자, 그러니까 이런 건부지를 평가할 때 뭐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나지는 최유효 이용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면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또는 표준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이제 눈이 점점 이제 감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부동산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할 일이 있으면 감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가 최유효 상태인지 파악해야 돼. 근데 그 상태가 지금 최유효 이용인지 최유효 이용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그래서 재원칙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최유효 이용 원칙과 관련되는 내부 원칙이 있고 외부 원칙이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달동네의 고급 빌라라고 해보세요. 달동네 고급 빌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이제 달동네 고급 빌라를 지을 미친놈도 없겠지만 그런 걸 지었다 치더라도 달동네 고급 빌라 지을 때 들어간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상태가 지금 최유효용 상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경우에 외부 관련 원칙 해가지고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근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적합의 원칙. 자, 이거 하고 또 작년에 제가 갔던 학원은 건물 규모가 요거 한 반틈 될 거예요. 이 면적이 반틈이 되는데 반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층수는 10층, 9층인가까지 있고요. 여기 몇 층까지 있죠? 10층인가요? 그거는 9층까지인가 있었어요. 이 규모는 요 반틈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6개 있었어요. 3개 마주 보면서 제가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거의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다릴 필요도 없어. 거의 바로 누르면 바로 내려와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임대 면적도 줄어들 거고요. 엘리베이터 투입하는 돈이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건물 짓는 데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 상태를 최유효 이용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최유효 상태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안 맞아도 최유효 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다 그래요.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도 여기에 어긋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기여의 원칙은 일단은 이거 표시만 해요. 다섯 개를 제가 표시해드릴 거예요. 다섯 개를. 자, 이거 말고 토대가 되는 원칙 해가지고 이건 뭐 토대란 단어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균형, 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요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 예, 변동의 원칙은 얘가 변한다는 거예요. 얘가 가치 형성 요인이 이게 유동성의 특성이라고 해서 얘는 끊임없이 변해요. 또는 얘네들이 서로 다 관련이 있어서 관련성의 특성이 있어요. 어느 하나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변해요. 여기 보세요. 인구도 변할 수 있고 소득 수준도 변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그 개별 요인도 변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가 딴 데로 옮겨질 수도 있고 도로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계속 변합니다.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꾸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도 자꾸 변해요. 뭐가 변한다는 얘기요? 가격이 자꾸 변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기준 시점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 시간에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준 시점이 뭐였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요. 근데 아까 원칙이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그랬죠. 왜 딱 미리 그런 이 정해놓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해놓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언제 가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가격은 자꾸 변하니까 이런 게 이제 다 관련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남았지 이제 다 이렇게 감정평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면서 평가를 하는 게. 그 다음에 기타의 원칙으로는 대체 원칙이요. 대체 원칙. 요거는 여기 수익 방식, 아, 여기 지웠죠. 이게. 예,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비교 방식. 비교 방식에서는, 평가하려면은 어떤 걸 사례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하고 비교해야 되죠. 대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거라는 게.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 과 상호 작용하면서 가격이 형성돼요. 대체 가능한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서로 대체 가능한데 하나가 더 비싸고 하나가 더 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싼 데로 가겠죠. 싼 데로. 싼 데로 가면서 이 싼 거 가격은 올라갈 거고 이 비싼 가격은 떨어지겠죠. 비슷해지겠죠. 대체 가능한 두 개 물건은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3층짜리 점포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 가격 보란 얘기예요. 그 다른 물건 가격 보면 얘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이거든. 이 대체 원칙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최유효 이용 원칙은 좀 봐두시고요. 그 최유효 이용 원칙에서는 일단 뜻만 보세요. 뜻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뜻만 보고 지나가면은 533쪽으로 바로 가는 거고요. 바로 바로 533쪽도 안 봐도 돼요. 뒤에 또 나오니까 533쪽도 안 봐도 돼요. 바로 넘어가서 534쪽의 변동의 원칙. 자, 여기서는 뜻하고요. 뜻. 뜻하고 의의 있죠. 의의. 성립 근거 내용 관련 원칙 다 보지 마시고요. 뜻하고 뭐만 보는가 하면은 감정평가상 활용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하고 뭐만 본다고요? 뜻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5번만 보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괄호 4번의 균형의 원칙. 자, 여기에서도 동그라미 1번 뜻하고요. 동그라미 5번 감정평가 활용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539쪽인가요? 539쪽에 기회 원칙 있죠? 이것도 뜻하고요. 동그라미 1번.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5번만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5번만 보는 게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5번. 그렇게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다음에 540쪽에 괄호 8번. 적합의 원칙이죠? 이것도 동그라미 1번 의하고 동그라미 5번. 오른쪽 페이지 밑에 있죠? 예, 감정평가상 활용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네 개 했죠. 544쪽에 가시면은 괄호 11번 대체 원칙 있죠. 이것도 동그라미 1번 대체 원칙 동그라미 1번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감정평가상 활용은 없죠. 없는데 더 보시는 게 있다면은 그 동그라미 2번의 기억 하고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다음에 내용에서 뭐 기억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 기억 정도.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더 여기 없는 내용은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은 안 봐도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분량 확 줄였죠? 이렇게 해야 돼. 일단 너무 많아 지금 여기.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 그 시간이 좀 흘러가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 안 해도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좀 쉬고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